그 어때요? 박주성 원장님은 비만과 다이어트 탈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사실 2년 전에 바디 프로필도 찍어봤습니다. 아, 쫙 빼고. 네, 쫙 빼고 대단하시네. 찍었고. 그 사진 좀 받아서 사진을 받아서 대단하진 않아요. 이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일단은 뭐 그리고 올해도 일단은 가능하다면 찍어보고 진짜?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급 단어 왔어. 빡세게. 네, 빡세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체지방률이 낮아도 우리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완전 쪽 빼야 그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쁘게 나오는데 전 이쁜 거보다 건강한 몸을 사진 찍고 싶어서 제가 몸을 딱 사진 보면은 뭐 엄청 몸짱 몸은 아니에요. 막 갈라져 있진 않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실 그 사진은 그 바디 프로필 전용 그 찍은 게 아니라 집 앞에 있는 사진관인데 셀프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뭐야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인가 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찍은 거라서 좀 그 포샵 같은 그런 거는 거의 그냥 얼굴만 좀 해주셨 지금 그 주로 해주셨는데 아 진짜 그냥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거군요. 그걸 전문가들 있지 않아요? 그 바디 프로필 전문으로 찍어주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근데 돈이 비싸니까 저는 얼마예요? 한 보통 5-6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만 원에 일단 다 했다는 걸 만족도 하고 포샵 물론 해주긴 해주셨는데 그렇게 거의 생으로 왜냐면 그 거기는 그런 전문 업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굴 위주로는 하니까 뭐 얼굴은 참 잘생겨졌어. 네. 조금 더 잘생겨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하시면 되게 사실은 아직은 젊으셔서 괜찮을 수 있지만 제 나이 때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되게 볼품없이 되거든요. 하면 쏙 들어가고 되게 늙어 보여.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체지방률을 한 15%보다 약간 아래. 한 12에서 15% 정도만. 일반인이 몇 프로 나와요? 일반인은 보통 사람. 일반인은 20%가 넘죠. 한 25% 내외. 25%. 건강한 그냥 보통 사람은 20%로 봐요? 아니요. 진짜 건강한 체지방률은 15% 정도라고. 그건 운동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 한 25%. 25%. 그래요? 제가 이거는 제가 카더라 들은 거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돼지가 한 24%인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25%면은 다 돼지보다 더 많다. 아니 아니에요. 사람은 좀 달라요. 아 그렇죠. 사람은 좀 다른데 여튼간에 제가 그때 찍었을 때는 한 15% 정도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 이게 무슨 뭐 무슨 그런 사진이야라고 무슨 뭐 하시겠지만 저는 제 건강한 몸을 찍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찍은 거고. 그때는 복근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저는 태닝 하는 것도 싫거든요. 피부 자체가 좀 손상일까 봐. 그래서 태닝 크림 너무 발라서 복근은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튼간에 뭐 각설하고 이제 찍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체지방을 좀 빼서 한번 찍어 보자. 한 10% 초반 그러니까. 결론이 이상하게 나지 않아서 이걸 하면서 다이어트와 머리의 관계를 얘기를 해 줘야지. 네. 아니 근데 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한 12% 정도 찍 근데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아이디를 한 거는 15% 내외. 보통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남자들이 만드는 10% 미만이에요. 막 9% 8% 만드는. 네네 맞아요. 예. 물도 안 먹던데. 네. 왜냐면은 이게 뭐 로딩 뭐 디로딩 뭐 해가면서 뭐 체내는 뭐 수분을 다 빼거든요. 네네. 나트륨도 제거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안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무슨 보디빌더 시험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요러면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건강한 몸을 찍고 싶은 거고 아무튼 15% 내외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지방이 있어야 그때 머리 안 빠져요? 15%를 지키면서 전혀 빠지지 않아요. 15% 정도를 유지해라.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결국 탈모인에게 체지방률을 15%로 유지해라. 그리고 골격근량도 중요하겠죠. 골격근량. 골격근량을 증가시켜라. 골격근량은 보통 남성 기준으로는 한 45%에서 50% 정도. 그 정도 이제 골격근량이요? 네. 45에서 50? 네. 몰라. 나 완전 돼지인데 그런 거? 난 감이 없어. 네, 충분히 골격근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많으면 좋은데 제 근데 아니에요. 또 너무 많으면 좋은 거야. 이거 나중에 프로 말씀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냥 한 50에 맞추고 체지방량 15% 내 한 12% 한 13% 이 정도 이제 뭐 한다고 한다면 정말 건강한 몸이 될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확실히 그럴 수 있는데 요 이상적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또 열심히 하면 아니 근데 50%는 50% 가까이는 갈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재요 근데? 바디 뭐 이거 그거 인바디 그거 뭐 거기 이제 보건소 가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또 그거를 맞추려다가 너무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50% 막 이상으로 가려면은 그건 진짜 유전적 한계에 뭐 도달해 뭐
몰아붙여서 그렇게 몸이 이제 갈려 나가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보통 때 운동 안 한 박수성 원장님은 몇 프로가 나와요? 저 운동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운동을 항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디 저는 몇 프로가 나가요 보통? 저는 항상 좀 근육 그냥 막 살 때, 막 살 때 한 20% 약간 아래. 그러니까 20, 18, 19? 체지방률은 20%? 맞아요? 네, 20% 정도. 그 근육량은? 근육량은 제가 48%? 그 정도. 48% 오케이, 오케이. 정도 내 정도 되고. 아, 전 이런 걸 살짝 따지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튼간에, 뭐, 좋을 때는 근육량 50% 가까이 되고, 뭐,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막 55% 골근육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 그 50% 되는 건 좋은데, 군인을 만드는 건 좋죠,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뭐 혈당도 다 흡수해줄 수 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이 이제 갈려 나갔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 수명이 줄었을 거예요. 근데 태생적으로 근육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잘생긴, 근데 일반적인 거. 근데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많아요. 네, 선수를 하고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인가? 우리나라 인구 그 직업별 수명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요? 네. 직업 중에? 네. 선생님? 뭐 이런 걸까? 비슷했어요. 아, 종교인입니다. 아,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 몸을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1등이었고, 80몇 세였거든요. 82세, 3세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종교인이 왜 일을, 운동을 안 하는지? 아니, 운동 아닌 게 아니라 활동. 활동 부분. 그러니까 물론 하겠죠. 근데. 뭐, 이런 신부님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뭐,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직업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꼴증 수준의 운동선수? 그게 운동선수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선수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명이 제일 짧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건강한 정도의 운동은 수명하고 관계 없을 수 있지만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스 안 받는 운동. 근데 하여튼 몸을 갈아 넣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뭐 근육을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단축시킨다고? 최근에 나왔고 올코스 모탈리티나 뭐 CVD에 대한 이거 리스크나 모탈리티나 뭐 그런 부분 뭐. 한국말로 해야 돼. 아 그래요? 뭐 아무튼 총 사망률, 사망률이나 아니면은 뭐 심혈관 질환의 뭐 리스크, 뭐 위험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망률 이런 게 그 근육이 많아지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거죠. 근육보다 운동 얼마큼 했을 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운동을 적당한 시간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몇 시간 몇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중강도는 한 150에서 300분 하루에요? 아니요, 주에. 주에? 그럼 네. 하루에 몇 시간인 거죠? 2시간에서 5시간. 하루에요? 아니요. 아니, 일주일에. 일주일에 2시간이면 네. 하루에 30분, 하루에 20분. 네. 예를 들어도 예를 들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네. 이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 어떤 정도냐면 이제 골프 친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그냥 그 맨몸 간단한 거. 맨몸 운동.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청소하는 거. 근데 뭐 무슨 바닥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살짝 숨 차는 거. 아주 살짝만. 그 정도가 이제 추천하는 운동은 어쨌든 가벼운 그냥 걷기네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산책이나 이런 거네. 조깅. 조깅. 가벼운 운동만 네, 네. 그런 거. 근데 그거 이상 이제 좀 헬스장에서 뭔가 이제 내가 뭔가 무거운 거 든다. 그러면 그 생명을 갈아 넣는 거다. 그런 거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좋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150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좀 세석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00분에서 한 150분 정도 사이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탈모 얘기하죠. 그니까 탈모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결론이 뭐 결론 냈나? 탈모 결론적으로는 그런 수명에도 이제 미칠 정도로 좋지는 않은데 당연히 머리는 좋지 않겠죠. 네. 네. 당연히 머리가 너무 제가 들은 거는 너무 심한 그러니까 몸을 자기 몸을 혹사하는 운동은 사실은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운동들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이나 이제 상처 회복 기전이나 면역 기전들은 부활하고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건 탈모에도 안 좋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너무 그 과한 운동들은 좋지 않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환자분들한테도 네, 저도 뭐 네. 운동 상관없죠? 물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많죠. 아, 저 운동 막 마음껏 해도 되나요? 네. 꼭 간단하게 이게 하나씩 하고 마무리 해주시죠. 저 운동 많이 해도 되나요? 머리하고 상관 있나요? 아유, 적당히 하십시오. 네. 적당히. 모든 게 적당하게 좋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박수호 선생님. 저는 약을 먹고 있다면 막 해라. 네, 약을 먹고 없다. 있으면 그 부분에 이제 셧다운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마음껏 운동하셔라. 하지만 다음날 너무 피곤하게 안 할 정도만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셔라. 네. 네. 결국 두 분이 결국 비슷한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네. 탈모만 생각하면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은 또 제가 박수 선생님 아마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실 거예요. 뭐 생명에 관계된 거는 정리해 주실 거고 머리에 관계된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탈모약을 먹고 있으면 조금 더 안심하고 하셔도 되고 그러나
하여튼 너무 몸을 혹사하는 운동은 탈모 자체에서는 좋지 않다. 탈모만 봤을 때는요. 근데 뭐 그게 돌고 돌아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니까 건강해져서 몸이 좋아지고 이 흐름으로 얘기하자면 또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혹사하지 않는 운동을 탈모인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